세 번째 유영혁. 네. 앞서 인터뷰에서 이제 3인자의 서름. 근데 전대웅 나오기 전에 2인자. 전대웅 나오기 3인자. 그래서 네. 누구만 나오면 밀리는 게 유영혁이에요. 그렇죠. AN게이밍의 에이스 유영혁 선수인데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조연만 했습니다. 명품 조연이었는데 이제 오늘은 정말 주연으로 거듭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소모를 시킨다는 점에서 이번 트랙 선택이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호준 선수나 박정현 선수는 바이크가 셋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스나 리버스가 연속으로 떴을 경우에 문호준 선수는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쳤다. 대형 사고였죠, 방금? 네, 문호준이 그래서 하이코, 최하이코 8등까지 떠서 네. 박인대가 1등합니다. 자, 박인대 선수 방금 전에 7등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번 트랙에서 1위 또는 2위를 해줘야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네. 자, 지금 중반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몸싸움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문희준 선수 순위가 안 올라온다는 얘기는 계속 몸싸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대웅도 꼴찌죠. 네. 전대웅이 꼴찌예요, 꼴찌. 자, 오늘 진짜 모르겠는데요, 초반부터. 누가 지금 유리하다고 말해서. 이거 방금 박인대 선수였죠. 네. 안한별에게 한 방에 갔어요. 꼴등으로 쳐졌고 안한별 선수가 방금 전 경기에서 3위였습니다. 네. 3위였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1등하면 안한별 선수 충분히 좋아요. 그렇습니다. 유영은 방금 전에 이제 2위했고요. 네. 아, 안한별 선수 오늘 눈빛이 매섭네요.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 김태권, 조경신. 자, 문호준 어디 있습니까? 아, 중간에 딱 중간. 네. 자, 박인대 선수가 1위로 잘 달리다가 완전히 지금 쳐져버렸고 네. 지금 이 한 랩이 한 랩짜리 트랙이기 때문에 안한별 선수가 충분히 이 정도만 유지한다면 갈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김종규 유영혁이 유영 3인자 선수만 보더라도 안한별 잡아야 되거든요. 네. 아, 자, 이건 약간 무리가 돼요. 네. 자, 한 번 더. 아, 자, 지금은 유영혁 선수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들어가겠네요. 네. 아, 유영혁이 2등하고 1등. 네. 야, 이런 초반에 유영혁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안한별 선수도 3등 한 번에 2등 한 번. 처음에 문호준 선수가 1위를 했었는데 문호준 선수는 또 중위권. 자, 이거 진짜 혼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오늘은 뭐 이렇게 함부로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초반부터 선수들이 순위권이 엄청나게 들쭉날쭉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공동률이 나왕의 지대예요. 80포인트 산치방, 금방입니다. 네. 전대형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고 안 날 구간에서도 선수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역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더 사고가 많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박인재 지금까지 거의 자해 주행이었죠. 자해. 네. 스스로 떨어지고 남 죽이고 다 이렇게. 그렇죠. 네. 거의 자폭주행이었죠. 네. 지금 같은 경우도 초반에 몸싸움이 약간 거치기 때문에 한 명이 이렇게 확 치고 나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문어주는 뭐 중간권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네. 전대형 어제 화면에 잡혔네요. 네. 유영혁 선수가 오늘 상당히 스피드가 좋은데요. 역전하죠 이제. 아, 전대형 선수 인코스 상대가 걸리고 라이트하고 들어갔어요. 네, 김태권 선수가 살짝 걸리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유영혁, 김태권 이거 두 명 싸우고 있는데 이거 한 명. 네. 김태권도 붙으면 안 됩니다. 빨리 대처하죠. 네, 거기다가 지금 기대를 모았던 박인재 선수는 계속 하위권이고요. 자, 전대웅 선수가 어차피 치고 나가게 된다면 뒤에서 몸싸움 한번 걸지 않는 이상 못 따라잡습니다. 그렇습니다. 빨리 가서 지금 첫 번째 랩이 끝나기 전에 한번 승부를 걸어줘야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싸우면 네. 문호준이 4등이거든요. 네. 지금은 문호준이 금방 와요. 3등 맞죠. 예. 왔어요. 자, 이렇게 몸싸움이 있는 걸 딱 노리고 문호준 선수는 4등에서 2등까지 치고 올라오고 유영현 선수를 충분히 따라가 잡을 수 있을 그 몸싸움으로 걸 수 있을 만한 거리까지 지금 왔단 말입니다. 유영현 계속 문호준만 만나면 한판패했거든. 네. 이렇게 뭐 거는 무너져 뒤집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요. 물다리가 뒤집혀요. 그렇죠. 물론 완벽하게 밸런스가 동일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선수간의 상성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아, 무너지는 역전 추월하는 모습 한번 보실까? 아, 지금 버티겠어요. 유영혁. 네, 한 번 더 인코스를 봐야 되는데 지금 유영혁 선수 블로킹이 상당히 좋고요. 네, 무너지는 그냥 길 열어두면 안 됩니다. 네. 자, 반대쪽으로 한 번 더. 자, 지킵니다. 지금 물어주나? 네. 물어준다고. 자, 그러면서 지금 전대웅 선수가 바로 합류를 하는 모습이었죠. 탄력 주먹. 야, 유영혁 연속 1등이에요. 완전 괜찮은데 오늘 유영혁 선수. 아, 그 뭐 2인자 3인자 소름이 아니라 지금은 탑 플레이어로서 앞으로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걸렸네요 드디어. 실제로 선수들의 바이크 상황을 살펴보면 바디 상황을 살펴보면 문호준 선수와 박정현 선수만 바이크죠. 그것도 헬로키티도 아닌
지금 엣지를 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문어준 선수는 여기서 첫 번째 위기가 옵니다. 그렇습니다. 문어준. 아, 여기서 한번 더 망가지기 시작하면 옛날 생각 날 거예요. 아이스보그에. 그럼요. 예. 그런이었거든요. 예, 문어준의 무덤이었죠, 완전히. 오, 저 지금 조경수 선수가 잘 못하고, 예, 다른 길로 들어갔죠. 자, 잠깐 보이고, 그리고 박인재. 유영현 선수가 낫네요. 네. 4등. 아직까지는 뭐 초중반이긴 합니다만 유영현 선수가 이렇게 3등 밑으로 안 떨어지고 계속 포인트를 획득해버리면 다른 선수들 마음이 점점 급해지거든요. 네, 문어준은 점수라도 선수가 저 앞에 보이는데 3번만 나면 문어준도 선수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 문어준 선수가 사실상 여기서 1위를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대형 사고가 연쇄 추돌 사고가 나지 않으면요. 몇 명은 지금 날기 시작했어요. 네. 아, 그러면서 유영혁이 1등입니까? 유영혁 전적 1, 2등 3번이죠. 야, 이거 유영혁 선수가 물론 지금 첫 번째 랩이긴 합니다만 유영혁 선수가 진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가 지금 계속해서 레이스에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항상 조연만 했던 유영혁, 그리고 항상 조연만 했던 팀 A에 있는데 무릎이야. 전대웅 쟤도 밀어버리고 3등까지 네. 올라왔습니다. 네, 플라지마를 그냥 바이크로 툭 밀어버리고 지금 나가죠. 말도 안 되냐, 바퀴 4개 달린 거를 두껍게 밀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지금 뭐 유영현 선수 같은 경우에 주행이 상당히 깔끔하기 때문에 문어준 선수도 지금 억지로 무리해서 몸싸움을 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바이크니까요. 네. 자, 유영현이 오늘 20점까지 추가하면 40점까지 갑니다. 네. 점점 마무리해요. 그렇죠. 벌써 지금 5경기만의 전반이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유영현 선수가 오늘 주행이 완벽합니다. 네. 문어준 선수와 전대웅 선수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주행이에요, 지금. 네, 기특한 아웃됐고요. 네. 유영혁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유영혁을 네. 너무 울리기도 잘했네요, 그렇죠. 유영혁. 네. 그리고 문어준 선수도 사실상 지금 대단한 겁니다. 지금 윙계치를 타고 지금 이 트랙에서 2등을 한다는 건 더욱더 대단한 거예요. 네. 유영혁이 다시 1등. 자, 이거 이 타이어가 나오겠는데요. 박정용 선수와 조경신 선수죠. 네. 아이고, 아이고, 예. 네. 조경신 선수만 리타이어가 됐습니다, 지금. 자, 전반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네. 유영혁이 드디어 매번 진짜 꼭 누구 다음에, 누구 다음 다음에 이런 평가받던 유영혁이 가장 그 머리보다 탑 플레이어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광산에서 전동혁이 꽂아뜨면 진입할 수 있어요. 네, 현재 시작됐습니다. 자, 첫 번째 사이클의 사실상의 승부처가 될 만한 그런 광산 트랙이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전대웅 좋아요. 예, 그리고 지금 선두로 가고 있는 것이 박인재 선수이기 때문에 이건 제 감입니다만 사고 날 것 같습니다. 사고 나죠. 예. 안 한 걸까지 갔고요. 예. 전대웅 선수 사고 구간에도 오히려 추월을 했어요. 그렇죠. 완전히 빠져나왔다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바로 스퍼트를 시작을 한 전대웅 선수였고요. 아, 그거 좀 자꾸 야. 이거 박인재 선수가 지금 많이 치고 나갔고 박인재 선수가 2회 사고 구간을 안전하게 빠져나가고 무너진 왜 이러죠? 오늘 무너진 아닙니다. 얼굴만 네. 박인재 선수가 이 그 사고 구간을 잘 빠져나가고 중위권에서 다시 한번 싸움이 났을 경우에 리타이어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자, 유영혁도 이제 네. 화면 앞에 좀 잡혀서 박동훈 나왔었고요. 박인재, 유영혁, 전대웅은 박인재가 1등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저 거센 네. 후보들의 뒤를 따르고 있죠. 그렇죠. 유영혁 선수와 전대웅 선수가 할 일은 다음 사고 구간이 돌아오기 전에 빨리 박인재 선수에게 몸싸움을 걸 수 있을 만한 위치까지 접근을 하는 건데요. 박인재가 이렇게 10점 먹으면 진짜 박인재도 분명히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될 수 있어요. 지난 2등에서도 그렇게 박인재 선수가 변수 만들어서 결국 2등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5번 사고가 전대웅과 유영혁 붙었어요. 이거 박인재 선수는 안전하고요. 사고 안 납니다. 버텼어요. 네, 아직까지 역전할 가능성은 있지만 박인재 선수도 지금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리가 안 좁혀야 됩니다. 그만큼 박인재 선수가 집중해서 날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박인재일 때 유영혁 무너진 전대웅 선수 진짜 정신 차리는데요. 네, 박인재 선수가 이제 중위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했고 무너진 선수는 이제 다시 한번 3위권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이스를 펼치고 있어요. 자, 팩토리 5구요. 시작됐습니다. 네. 선수들이 대부분 헬로키티를 똑같은 그 바이크를 타고 있기 때문에 빌드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고요. 오! 전대웅 선수 제대로 받았죠, 방금? 네. 자, 유영혁 무너지고, 지금 밀렸고요. 안한별 선수가 오늘 초반까지는 정말 레이스가 좋았었는데, 이렇게 되면 선수권까지 오기에 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저 밑으로 떨어지면요. 자, 유영혁 1등 왔습니다. 자, 무너지신다면 네.
이싸움 중요한 거예요. 무너지는 잡고 무너지는 그 주경을 뿌리치고 1등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예, 거기다 그리고 무너진 선수 입장에서는 유영희 선수를 한 승이라도 뒤로 떨고 내서 경기가 조금이라도 무너지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될 거고요. 말씀드린대로 유영희 무너지는 제대로 잡았는데요. 네. 무너지는 상황을 쓸 때가 아니라 무너지는 상황을 만드는 건 1등의 진정한 1등이에요. 그렇죠. 전대웅 선수는 그 사이에 사고를 회복해서 바로 올라왔고요. 아, 이거 짧은 트랙이거든요. 이거 네. 기타킬은요. 자, 다른 선수들이 지금 1위가 유영희 선수인 게 보이진 않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유영희 선수가 1위를 하지 못하도록 경기가 늘어지도록 해야 다른 선수들에게도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전대웅이 붙으면 전대웅이 붙어요. 무너지는 잡았습니다만 전대웅까지는 안 됩니까 유영희? 자, 이제 벌어졌어. 이거 잡았어. 무너진 거 전대웅 연속 잡고 1등하고 진짜 같이 오르는 1등이에요. 자, 6등 한번, 7등 한번, 그 후반전 시작되고 나서 한 거 빼고는 지금 계속 2등, 1등입니다. 네. 오, 유영혁이. 감 잡았어요, 유영혁. 네. 아, 그렇죠. 잘될 때 조심해야 돼. 딱지가 다운이 할 때 무너져. 자, 경기 시작했어요. 일단 파이널 레벨 시즌, 파이널 트레블 시즌 트레블 수 있어요. 네. 유영혁이 3등까지 하면 끝입니다. 그렇죠. 3등 하면 딱 80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끝나고요. 유영혁 선수는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따라올 수 없도록 3위를 목표로 달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 3위 밖으로 떨어지고 전대웅 1등 70포인트 딱 되면 또 이거 뭔 일을 이길지 몰라요. 그렇죠. 전대웅도 10점 먹으면 끝나거든요. 다음 트랙에서. 네. 그리고 그랜드 파이널에서 항상 또 그랬고요. 네. 아, 전대웅 선수 3등 해야 돼요. 3등 해야 돼요. 전대웅 선수가 지금 치고 나갔어요. 네. 예. 자, 이거 지금 유영희 선수를 잡을 수 있는 건 무너진 선수 정도가 될 텐데 지금 못 잡습니다. 유영희 선수가 치고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김태칸이 묻기 시작하는 수밖에 없어요. 김태칸이 아니면 전대웅 직접 해결하든가요. 네. 어쨌거나 그래도 3등만 해도 유영희 선수는 끝나기 때문에 네. 전대웅 선수 자력으로 안 됩니다. 지금 본인의 1등 중요합니다만 유영혁을 날려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경기 중에서요. 그렇죠. 본인만 1등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도 지금 뒤에 오는 선수가 누군지는 모르기 때문에 전대웅 선수 입장에서는요. 누군지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1등을 하는 것이 최선일 수밖에 없고요. 자, 조경신이 붙어줍니까? 유영혁의 상황을 만들어내야 돼요. 자, 그러면 막판. 자, 이제 이 커브 구간에서 한번 사고 구간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네, 유영이 이렇게 되면 우승입니다. 이 게임에서. 자,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여기 사고죠. 유영이 사고 안 나면 사고 안 나면 끝이에요. 자, 사고 안 나면 끝이에요. 유영이 선수다. 이거. 사고 안 나면 끝이에요. 끝났어, 유영이 선수. 유영이 우승. 이야, 유영이 선수 진짜 그 조연이라는 소리 그 몇 년 동안 들으면서 그 칼 갈았던 거 오늘. 야, 바로 뛰어내려와서 포옹을 하네요. 네. 아, 대단했습니다, 오늘. 아, 유영 선수. 진짜, 아이고, 잘못해서 웃으신데요. 네. 코치가 웃습니다. 아유, 진짜, 그동안 유영 선수가 2인자, 3인자 소리 들어가면서 얼마나 마음고생 심하고 얼마나 자존심 상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그랜드 파이널에서 다 없애버렸어요. 다 날려버렸어요. 네, 무너진 맛 있었을 때는 2인자, 그리고 전대웅이 나타나니까 3인자 계속 밀렸었거든요. 뭐 저희가 또 그래서 약간 좀 듣기에 자존심 상할 만한 말씀도 드리셨는데 역시 유영혁 오늘은 조용히 참 기대했습니다. 네, 정말 그 승리의 환희보다는 그동안 그 힘들었던 그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이 느껴질 정도의 유영혁 선수의 표정입니다.